오늘 본문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는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타조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조는 사냥꾼에게 쫓길 때 풀숲에 자기 머리를 숨기고 자기 몸 전체가 다 감추어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냥꾼이 쉽게 타조를 사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타조처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외면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하게 피하여 잘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손바닥 위에 인간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무한한 조물주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결산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진실을 왜곡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인 마귀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에게 주로 공격하는 무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가까이 있지 않고 저 멀리 떠나 계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생각과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와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심과 동시에 영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믿는 자들 심령 안에 내주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어느 자리, 어느 곳이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우는 자, 슬퍼하는 자와 함께 계시고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와서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승천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성령은 너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우리와 더불어 거처를 같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성령님의 내주와 역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온전히 주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떠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연약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와 질병과 낙심과 방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연약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 어려운 중에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감정과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 타락한 인간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했습니다. 원어에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물러설 때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미성숙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을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충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불신앙으로 제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힘을 과소평가하면 하나님의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시위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내가 이렇게 갇혀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는가?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일은 내가 하겠다는 말입니다. 일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가 행하고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일에 먼저 뛰어드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더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의 작은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따라서 구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능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로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하늘로 승천시켜 하나님 계신 곳에 앉게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보장과 권능이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세상에 나가 이 귀한 복음과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지금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예루살렘이든지 유대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땅끝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과 은혜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방해와 미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 중 하나가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 생활에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재미있습니까? 그러면 대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뭔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예수 믿더니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있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간증하면 은혜된다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대체로 은혜의 초보 단계에서 느끼는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면 그런 것으로 좋아하고 은혜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일이란 세상에서 응답받아 기분 좋고 칭찬 듣고 잘 나가는 것이라기보다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잘 안 되는 연약하게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성질이 잘 안 죽어지는 그것을 날마다 짊어지고 자신과 싸우며 성질 더러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인 하늘 위에서 오는 위로와 소망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제대로 된 은혜 축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채통을 차리고 수준 있는 은혜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신기루 같은 세상 수준의 기쁨과 즐거움에 매여서 천국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진짜 은혜를 놓치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 잘해서 성과를 올리는 데 관심이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고 힘있는 존재가 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세상에서 반짝 빛나는 그 일보다 더 작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고 낮잠 주무시고 계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능력과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세상을 모든 것으로 알고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성공하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쓸모없고 별 볼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사는 자에게는 능력이고 권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진 능력의 참모습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고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입니다. 감옥에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것을 구했습니까? 감옥에서 출소하는 것을 구했습니까? 바울이 구한 것은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알아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명성, 대우받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왕왕 이런 것이 주님이 하는 일에 도리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일에 사사건건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는 자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영광으로 변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 세상의 영광보다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권세를 가진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따라 구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것이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버리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세상에서 큰 일을 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받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아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의 능력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지식과 수준과 감각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상상이 잘 안 되어도 주께서 능히 이룰 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이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자기 생각에는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히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령님도 항상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바른 믿음과 바른 영광을 위해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은혜를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